방이 좀 작은데? 화장실. 호텔에 비하면 시설이 많이 열악한데? 여기는 뭐야? 어? 여기는 바깥문인데 막혀있네요. 추워. 얼른 문 닫아. 수건. 이런 벽에 한자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한자 해석해 놓은 글인 것 같은데. 처음에 한자를 못 읽어서 여기가 맞나 헤맸어요. 한옥 스테이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요. 저는 뭐 서울에서 한옥마을에서 좀 아주 아주 큰 방에선 잡았는데 이 겨울에는 진짜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시렵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겨울에는 비춥니다. 종이컵 뭐 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요. 호텔에서 갖고 온 컵하고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고요. 여기가 전기 온돌 판넬 이걸로 돼 있는데 일단 바닥은 굉장히 뜨거운데 이불 밖에 있는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진짜 추워요. 옛날 어릴 때 큰집 갔을 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방입니다. 모기장, 문. 아, 춥다. 영하 9도라네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묵은 호도제? 이쪽 방은 앞에 이렇게 마루가 있는 방입니다. 어제 묵었던 치암 고택입니다. 안동에 와서 고택 체험해 본다고 잤는데요. 호텔에 익숙해서 그런지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도제. 뒤편으로도 방이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